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김원일 작가의 단편소설 파람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삶으로 인해 미혼모가 된 여인이 파람에 아이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 아들은 20살이 넘자 파계승이 되어 속세로 떠나는데요. 역시 자기 아들도 자신과 똑같이 파람에 맡겨집니다. 아버지의 운명을 닮은 아들, 정말 인간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파람, 김원일. 파람은 낙엽 속에 묻혀버렸다. 뿌리로 돌아가는 지천의 낙엽 속에 작은 암자는 다소곳이 엎드려 있다. 지수는 새벽 독경을 끝내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어젯밤 바람이 좀 있었고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온나무가 밤새 서걱서걱 마른 잎부빔을 하더니 또 한아름씩 낙엽을 지워버렸다. 보류를 깐 듯 마당을 덮고 있는 낙엽에 서리가 하얗게 앉아있다. 익을 대로 익은 가을, 지수의 스물 나이도 저물어 간다. 아침 저녁 나절 장삼의 넓은 소매 사이로 싸하게 밀려드는 한기가 낮 햇살을 씻겨 엷게 만든다. 그러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정갈한 물빛보다 투명해서 자꾸만 높이 달아난다. 영겁이나 영원의 참듯이 그 하늘 속에 있는 듯 지수도 느낀다. 지수는 사르비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한다. 법당 신방돌에서부터 한 개의 티끌도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마당을 쓸어 나간다. 쓸어도 쓸어도 떨어지는 낙엽.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아니, 낙엽이 쓰지 않은 다른 절기도 이른 새벽에 마당 쓸기를 걸려본 적이 없다. 허구한 날 읊고 없는 강경처럼 쓸고 쓰는 빗자루질도 그 밖의 모든 일상이 실패의 실을 감고 그것을 풀었다 다시 감듯 되풀이되는 단조로움. 그 질서의 반출을 그는 여지껏 달게 익혀온 터였다. 마당을 반쯤 쓸다 지수는 허리를 편다. 그리고 밝음 속에 살아나고 있는 성주산 계곡 아래쪽을 망연히 바라보기 시작한다. 안개가 서서히 걷혀가고 불타는 숲이 부끄럽게 몸을 드러내고 있다. 낙엽송들이 황갈색 단풍잎을 나부끼며 눈을 뜨는 숲의 바다 아래 실배암 같은 귀래천이 성주산 자락을 감고 돈다. 나루트가 보이고 장사공의 초가가 보인다. 그 외톨의 초가는 몇 해 동안 지붕을 이지 못해 쇠똥을 던져둔 듯 납작하니 눌려있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허리를 펴고 섰던 그는 나루터에다 오래오래 시선을 불어넣고 있다. 그때 일원을 넘긴 법당 스님이 법당 신방돌에 내려선다. 목탁을 든 노스님의 눈이 마당 귀에 선 지수를 본다. 두어 푼쯤 자란 스님의 머리칼이 하얗게 세어 있다. 무엇을 저리도 하염없이 보고 있는 걸까? 이제 한참 들뜨는 나이, 속세의 진이 그리워서일까? 철새가 바다를 건너듯 낙엽이 가시를 떠나듯 어디로 훌훌 떠나고 싶은 목마름이 저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걸까? 법담 스님은 마당을 내려선다. 천천히 지수 쪽으로 걷는다. 서리에 촉촉히 서전 마당을 구름의 그림자가 지나듯 걸어 지수 옆 두어 발쯤 간격을 두고 선다. 그리고는 지수의 마음을 꿰뚫을 듯 그의 옆모습을 찬찬히 바라본다. 참으로 준수한 얼굴이다. 넓은 이마와 날이 선 콧대, 애미를 닮아 짙은 눈썹 아래 움푹 패인 큰 눈, 푸른 동자가 지혜롭다.
견고한 턱선이 말아 올라간 자리에 넉넉한 귓밥의 큰 귀가 복스럽다. 큰 키에 딱 벌어진 어깨가 이미 장성의 골격을 갖추고 있다. 지수야! 법당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지수는 깜짝 놀라며 몸을 돌린다. 무엇인가 죄스러운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그의 얼굴빛이 달아오른다. 스님 나오셨어요? 지수가 합장을 하고 목례를 하자 법당 스님은 뒷짐을 지고 이제 지수가 놓쳐버린 나루터 쪽에 자신의 시선을 이어보낸다. 보아라 지수야, 내 눈에 귀뢰천의 흐름이 보이느냐? 그 강물 속에 고기가 노는 모양이 보이느냐? 노스님은 지나가는 말처럼 조용히 묻는다. 아니요, 지 눈에는 그냥 강줄기만 보일 따름이에요. 그럴 것이다. 개안이 되면 모든 게 다 보이느니라. 거품 같은 현세의 영화도 다가올 일신의 죽음도 다 보일 것이다. 나도 열반의 문턱에 들어서긴 했지만 깨달음이 모자라 아직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니라. 지수는 머리를 숙인 채 대답을 잃는다. 가슴을 채우고 남근을 세우는 욕망의 덩어리가 그 입에 말을 봉한다. 지수야, 허든 빗자락질이나 계속 허거라. 가게 이르는 길은 오직 정성이고 참음에 있느니라. 빗자락질만이 아니고 한 폭의 풀을 볼 때라도 잡념을 내몰고 생각을 한 점에 모음으로써 불지에 이르는 길이 열림을 볼 것이니. 법담 스님은 말을 끊고 뒤떨려 천천히 걷는다. 약간 굽은 등에 가느다란 목줄기가 지수의 눈에 빼어난 자연석처럼 차갑고 명석함이 느껴진다. 나도 어찌할 수 없구나. 너의 그 갈대 같은 마음을 바람에 가벼이 씨앗을 날리듯 흩어지고 싶은 내 살의 속태움을 나도 어찌할 수 없구나 하고 법담 스님은 속으로 엎는다. 얼굴도 모르는 지혜미를 그리워하는 걸까. 가을 바람에 촌정이 끌어 나루터 장사공의 외딸 복녀를 생각하는 걸까. 아무리 보아도 둘 사이가 예전 같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지수의 마음 쓰는 데가 꼭 짚이질 않는다. 복녀가 자주 암자를 찾는 것이며 지수의 장사공네 나들이가 찾은 것이 필경 무슨 곡절인가 있을 법한데 그것은 법담 스님에게 탁하게만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둘 사이가 외로움을 나누는 것에서 발전하여 설령 사랑하고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지수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욕망은 끝까지 참음에 있지만 홍역처럼 앓고 난 후의 면역도 귀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법담 스님은 생각하는 것이다. 시주를 보내자 욕망의 지나친 억제가 정욕의 불을 지르면 차마 다스리기 힘든 죄를 불러오나니 티끌 세상을 둘러보고 시름을 잊게 해주자 어찌 정이 동을 불려 선을 깨치리요. 동이 정으로 돌아서게 하여 법도에 눈뜨게 함이 이치 이근을. 우물 쪽에서 나온 댁의 쌀 씻는 소리가 들린다.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새들이 뒤뜰 숲속에서 부더덕 깃을 치며 짹짹거리는 소리가 수다스럽다. 17회 전이었다. 초파일을 넘긴 지도 달포 실록의 눈부심이 산천을 밝힐 때였다. 잠자리를 찾아드는 산새들의 쥐적임 속에 뜰에 핀 모란 향기가 은은한 어스럼력 바람으로 한 여자가 찾아들었다. 22된 그 여자는 이제 두돌 남짓한 사내 아이를 업고 있었다. 손에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바람으로 찾아온 그녀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뜰에서 소송거렸다. 우물에서 손을 씻고 돌아 나오던 법담 스님이 그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좁내로구나. 네가 다시 바람을 찾아왔구나. 그러자 좁내라 불리운 그 여자는 두어 발을 나서서 와락 법담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스님, 이 몹쓸 년을 꾸짖어 주시오. 이렇게 추한 꼴로 다시 스님을 찾게 되었시오. 스님, 자비로우신 용수를, 바다 같은 은혜로 인연을.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의 등에 엎인 아기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입속으로 흘려들어가는 누른 풀코를 빼어물고 악을 쓰며 울어젖혔다. 법담 스님의 후각에 좁냐의 화상 내 강한 여취가 흠씬 전해졌다. 시바세계의 역한 어지러움에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6.25 때 부모 형제들을 폭격에 잃고 예산에서 이곳 청양 성주산 파라암까지 흘려들어왔던 좁내. 조석기녀의 부엌일을 하며 몇 년을 파라암에 얹어 지내던 어느 해 가을, 홀연히 암자를 떠나버린 그녀가 지난날의 정한 모습을 잃고 이태만에 다시 암자로 찾아온 것이다. 타원형의 눈에 떠도는 전기가 전생의 색을 끊지 못하고 탐할 듯 지펴 보이더니 끝내 속세로 도망간 그녀가 시든 육신을 끌고 다시 찾아들어 법담 스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법담 스님은 좁내의 등에 엎인 아기에게 눈을 주었다. 순간 법담 스님은 흠칫 놀랐다. 그 아기는 뜻밖에도 백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였기 때문이었다. 좁내가 어떻게 된 거요? 이 애기가 네 애냐? 그러자 좁내는 더욱 서럽게 흐느끼며, 스님, 이 쥐길년을 꾸짖어 주시오. 지가 낳은 애비 없는 이 불쌍한 애를. 하다 말고 땅바닥에 엎어졌다. 이 말을 땅에 받고 등줄기를 들먹였다. 법담 스님은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좁내가 양치 식물처럼 어느 음지에다 몸을 눕히고 시간의 피를 흘려놓았는지를, 썩어서 부드러워지는 살의 마비가 좁내에게 무엇을 남기게 했는지를 스님은 깨달은 것이었다. 비탄으로 너의 마음이 찢어지고 채찍을 당할 줄 내가 일찍 몰랐듯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법담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좁내의 울음이 스스로의 울음을 달래줄 때까지 스님은 침묵한 채 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좁내가 제풀에 지쳐 흐느낌을 목안으로 삼켰을 때 스님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안으로 들자. 내 모든 걸 알았으니. 이튿날 정오 좁내는 등에 업었던 그 혼혈아를 바람에 남겨둔 채 떠났다. 스님, 다시 오게 될런지, 정말 지가 다시 바람을 찾게 될런지 모르겠시오. 아니, 이 애를 찾아 꼭 다시 오게 될 거요. 부디 잘 살펴주시오. 지가 보살도 못되고 험한 인생 배란길로 떨어지고 말았지만 저 애만은 큰 덕을 깨치게 자비를 주시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좁내는 말했다. 그리고 총총히 파람 계곡을 빠져내려갔던 것이다. 장사공의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아지랭이 속으로 하나의 점이 되어 없어질 때까지 법담 스님은 좁내를 먼 발치로 지켜주었다. 눈동자가 푸른 아기를 안고 마당머리에 서서 관세음보살을 되뇌이며 가련한 한 여인의 나머지 험난한 생애를 염려해 준 것이었다. 그 후 퀸센 막사박 철조막에 걸린 달을 보며 그 달을 함께 보고 있을지 모를 파라암의 얼굴들을 그리며 눈물께나 흘렸을 좁내 소식은 풍문으로도 들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맡기고 간 혼혈아가 스물둘이 될 때까지 좁내는 끝내 파라암을 찾지 않았다. 가정을 이루어 들어앉았는지
아니면 미군 부대의 임자를 만나 바다 건너 미국으로 떠나버렸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귀례 천변에 살았던 사람은 죽기 전 반드시 귀례 천변으로 돌아온다 했는데 그녀도 언젠가는 센 머리칼로 돌아올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지수는 잠산골 돌레방 비슬리로 시주를 다녔다. 그래서 다시 산정 장터로 돌아왔을 때는 해도 서편으로 기운 저녁 무렵이었다. 지수가 배선 허출레 술집 앞을 지날 때였다. 뒷간에 들렀다. 허리춤을 여미며 나오던 주례골 구장이 지수를 보았다. 태평양 전쟁 때 노무자로 일본에 끌려간 후 행방불명이 되어 제사까지 지내주던 동생이 올여름 호련이 주례골로 찾아들어 경사를 만난 장본인이다. 구장의 아우는 사수승가한 제1동포로 문자에 맞춘 듯 금이 환영한 것이었다. 그래서 문중 제실 지열 비용과 더불어 그동안 노부모님을 모시고 고생이 많았다면서 한묶음의 돈을 형에게 선뜻 건네주었다. 그렇게 되자 구장내는 하루아침에 만석군이 부럽잖게 된 것이었다. 여, 날 좀 보아. 파람 중 아닌 게벼. 구장이 지수를 부른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본다. 구장이 혈기 좋은 얼굴로 힘을 웃고 서 있다. 예, 구장 어르신이구먼요. 지금 파람으로 들어가는 길인게벼. 그럼 잘 되었구만. 나도 났을 참인디 동행 좀 혀. 조금만 기다려. 내 빨랑 두루마기 걸치고 나올 테니끈. 구장은 말을 마치자 술집들을 통해 안채 사랑으로 들어가 버린다. 지수는 미처 대답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그냥 혼자 떠날까 어쩔까 하다가 잠시를 기다려주기로 마음을 정한다. 성주 나르트까지 십리길을 혼자 타박타박 걷자면 꽤나 심심할 일수이고 더욱 입심 좋은 구장으로서는 누구든 같이 걸으며 찌끄릴 동행자를 바랐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지수가 밖에서 한참 기다려도 구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발길을 옮기려는데 여보아, 자네 좀 보자는 사람도 있고 하니께 잠시 방에 좀 들어오지 그려? 하고 구장이 사랑방 등문을 열고 말한다. 지수가 대답이 없자 구장은 허리춤을 잡아채듯 다잡아 말을 잇는다. 날이 찬디 나물밥이라도 좀 뜨고 떠나. 돈은 내가 낼 테니께. 고맙긴 하지만요. 그만두겠슈. 허허, 자네도 장삼 입었다고 남 눈치 보는 모양이구먼. 예끼 이 사람아, 그렇게 속이 밴댕이 속 같았어야 썩었나? 어디 여기가 꼭 술만 파는 덴감? 밥도 팔고 떡도 팔지? 술집이라고 혀서 그렇게 무조건 겁만 내면 돌중을 못 면한다니께. 높은 신임이 되려면 사람이 통이 커야지, 안 그런감? 구장이 비실비실 웃으며 빈정거렸대. 지수는 잠시를 그대로 선 채 무언가를 생각하는지 머리를 빠뜨리고 있다가 사랑채 쪽으로 걷는다. 위뒷발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다. 그럼 그려야지. 시상엔 경험보다 좋은 명약이 없다는디 높은 신임이 되려면 경험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지. 구장이 턱부리를 어루만지며 기특하는 듯 지수를 보고 말한다. 지수는 북적한 시주사루를 벗어 마루 귀퉁이에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고무신을 벗고는 성큼 사랑방 안으로 들어선다. 어두컴컴한 방 안은 담배 연기로 꽉 차있고 구장과 색시 두 명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로 그를 맞는다. 지수는 갑자기 멍청해져 버린다. 그러자 문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느닷없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 지수의 장삼자락을 잡아당기며 억지로 자리에 앉힌다. 신임, 날 좀 보아요. 괴기 안 먹고 정케 산다고 우리 같은 인생 무시하시기요?
걸레 쪽보다 더럽다고 침뱉기유? 아닐걸? 이런 천한 기집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신임 도리 아닌게벼? 옷걸음을 푼 채 지수 곁에 앉아있는 여자가 해롱해롱 말한다. 화장 내음과 술 냄새가 흠씬 풍긴다. 그러자 한쪽 어깨를 구장의 가슴 속에 붙이고 앉아있던 전박이 색시가 담배 연기를 푹 뿜으며 배실배실 웃는다. 헤헤, 정말로 반종이 틀림없구먼. 돼지나 개도 반종이 훨씬 이쁘다더니만 인자보니 사람도 그렇구먼. 훤하게 잘도 생겼어. 코를 보니께 그것도 클 텐디 중지라긴 아까운 인물이여. 전박이 색시가 말하자 구장은 천연덕스럽게 그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내 말이 틀림있남? 중이라도 보통 중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었잖아 하고 말을 받는다. 구장은 잔에 찬 약주를 쭉 마신다. 전박이 색시가 냉큼 돼지고기 한 줌을 구장의 입안에 넣어준다. 지수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다. 벌떡 일어난다. 그러자 곁에 색시가 덩달아 일어서더니 지수를 껴안으며 그의 뺨을 자기 입술로 도둑질한다. 지수는 그 색시를 벽에다 밀고는 방을 나선다. 어쩌면 저래 도도할까? 흥, 중은 뭐 사내 아닌가? 그래도 생겨먹은 게 꼴값을 한다고 보기 좋게 퇴짜를 놓는구먼. 다시 방 안에서 색시의 웃음이 합창으로 터진다. 그러자 구장이 너무들 심이었어. 아무렴 신임은 신임인데 그렇게 놀려 화나게 됐나? 하고 껄껄 혀를 찬다. 그러곤 그도 일어선다. 지수는 얼른 시주자루를 어깨에 걸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출레 집을 떠난다. 같이 가세. 그 성질냄이 하나 화촉 같네. 같이 가세도 먼저 뜨나? 구장의 목소리가 뒤를 잡는다. 그러나 지수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그냥 걷기만 한다. 땅만 내려다보고 발걸음을 옮긴다. 지수가 성주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는 짧은 가을 해도 위엇위엇 기우는 석양 무렵이었다. 어이! 어이! 지수는 강 건너 장사공 집 쪽으로 소리를 친다. 다리장수 범아제비와 마루에서 탁주를 마시고 있던 장사공이 벌떡 일어선다. 낮은 돌각담 넘어 강 건너를 지그시 건너다 본다. 지수로구먼 장사공이 말한다. 잎을 지워버린 키 큰 퍼플려가 앙상이 늘어서 있는 강변 모래뿔에 장삼자락을 날리며 지수가 우뚝 서 있다. 지수라면 저 파람 돌중놈 말이구먼. 양갈부한테 난 자식이 중이 되니 말이여. 그건 당근 쓰고 자진 것 하는 거 아닌게벼. 시상 살다 보니 저 주례골 구장댁에 전축 들여놓는 것을 안 보나. 코큰 놈이 돌중질 하는 걸 안 보나. 하여간 시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여. 보마제비가 코스염에 묻은 술을 쓱 닦으며 말한다. 벌써 꽤나 취해 있다. 36 범인생 범띈 범아제비는 이태선 조강지출을 잃은 후 술에 사람이 아주 골아버렸다. 술이라야 탁주 두 사발에 홍당무가 되어선 꽁지 대마리를 꿰차고 홀홀이 마산골로 귀갓길을 재촉하던 그가 이제 마셨다 하면 말술의 입심도 꽤나 걸쭉해진 것이다. 자기 말로 자식 하나 못 본 채 마누라마저 자궁암으로 잃었으니 낙이라곤 술밖에 뭐가 있겠느냐는 푸념이 늘상 따랐다. 또 가봐야지. 어쨌든 불쌍한 자식이여. 지수놈도 평생 하는 뭐 불고 살 팔자 같여. 장사공은 지수를 두고 혀를 차며 검정고무신을 꿰어 신는다. 글쎄 액땜하려고 중질하는 거 아닌게벼. 전생에 액을 풀겠다고. 다 저 타고난 팔자지. 액이 장삼을 걸치고 머리칼을 빡빡 빼고 친다고 풀리건다 말이여. 은발이 되어버린 머리칼.
장사공의 나이도 이제 환갑을 내년으로 당겨두고 있다. 고이춤을 추스르고 허리에 낀 담뱃대를 여미며 장사공은 휘청휘청 나루터로 나선다. 해질녘까지 제 집 들 줄 모른 채 삽작 앞에서 모이를 줍는 장딱을 쫓으며 나루터로 내려간다. 강바람이 차다. 장사공은 허리를 굽히고 뒷짐을 진 채 느리느리 걷는다. 서둘러 추위가 밀려들고 있다. 지수인감, 오늘은 꽤 느끼멍거려. 장사공이 강건너로 소리친다. 그러나 대답은 없다. 지수의 뒤쪽에서 배를 탈 또 한 사람이 젠 걸음으로 서둘고 있다. 장사공이 말뚝에 메어둔 밧줄을 풀고 나룻배를 민다. 바람 따라 물결이 인다. 사공 노릇 30년 가까이 귀래천 성주 나루터와 함께 늙어온 반평생이다. 귀래천 하류 산정 바닥에서 그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15세 타지로 나선 것이 북간도까지 흘러갔다. 장사공은 거기서 원시름 채벌 노동일을 했다. 그래서 채벌한 원목으로 뗏목을 만들어 물길편을 이용하여 두만으로 운송했다. 그때가 장사공에게는 가장 깃발을 날리던 시절이었다. 군양과 사랑도 나누어 보고 거기에서 딸까지 하나 얻었으나 파리로 해방이 되어 헤어져 버렸다. 애는 여자 손에 넘어가 중국인 지주의 양녀로 들어갔다. 아무리 타지에서 떠돌아도 뼈를 묻게 될 때는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귀래촌. 그 인연의 귀래천변으로 장사공은 호를 단신 무일푼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태어난 산정 땅에 주저앉기는 싫었다. 타지로 떠돌던 열 대의 해 사이 이미 부모는 한줌의 재가 되어 물에 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산정 장터 바닥을 떠나 어릴 때의 괴로운 추억이 부스럼처럼 앉은 도수장을 떠나 귀래천 상류로 거슬러 오르기를 심니 성주 나루터의 생활을 풀었다. 눈에도 선한 두만강 중류 그 울창한 침엽수 사이로 길을 열어 흐르던 맑은 강물 에헤라디야 뗏목이나 띄우고 그 위에 등을 붙이고 누워 창가나 읊으며 한청춘 그렇게 살거나. 장사공은 그 시절 회상을 다독거리며 성주 나루터의 백길을 열었다. 산비탈을 일구어 감자밭도 갈고 그물낚시로 잉어나 붕어도 잡아올려 산정 장터에다 내다 팔았다. 그러자 시오리길을 둘러다니던 파람 뒷동네 주례골 마당골 사람들이 새로 연 성주 나루터를 땡전 한 입씩을 주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 특히 자주 나다니던 마장골의 최장수 구노인이 있었다. 얼굴이 심히 얼고 26 되도록 시집 못 간 구노인의 막내딸을 얻어 장사공은 늦장가도 들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손을 기다리기를 7회 만에 낳은 것이 딸. 그러나 상고가 심해 아내는 곧 죽고 말았다. 장사공은 전생에 여복 없음을 자탄하고 딸 복녀를 키우기에 애깨나 먹었다. 처가 동네 마장골로 들어가 젖을 얻어먹이며 기르느라 1년 열흘 사공 노릇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허, 이제 상노인도 가을볕에 쉬드는 풀리팔이로구먼. 오늘 성력이 어째서리 더디냐? 강 건너 지수 옆에 선 주례골 구장의 걸쭉한 목소리다. 드로리 된 마리가 날창날창하는 물결을 차며 푸드득 강 상류로 날더니 수초 사이로 숨는다. 그 상류 쪽 어둠이 연기처럼 끼어오고 있다. 수백 마리의 갈가마귀 떼가 빛의 여운을 쫓아 서쪽 하늘로 날고 있다. 그것들이 우짖는 소리가 귀리의 천변을 뒤덮는다. 나룻배가 강변에 닿자 자갈 두께를 따라 구장이 먼저 배에 오른다. 그 뒤로 지수가 오른다. 구장은 봄만 해도 그 꾀재재한 당목 흰 두루마기를 입고 산장으로 나다녔는데
이제 윤이나는 모직 검정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그는 트림을 한 차례 하더니 그 탕수육이란 청요리도 먹을만 하더군 하며 장사공도 만주불로 쏘댕겼다니 먹어봤겠구먼 하고 묻는다. 술래음이 물씬 난다. 탕수육? 그야 요리상을 받아야 먹지. 만주 있었다고 어떻게 다 먹어? 장사공은 시큰둥 말을 받고 지수 쪽으로 얼굴을 준다. 노를 저으며 묻는다. 집집마다 가을 것이도 끝났겠다. 두 주석에 햇살개나 챙겼을 텐디. 어떻게 오늘은 시주가 제법 됐남? 지수가 그저 빈근 미소만 보이며 강물을 내려다본다. 그러자 구장이 말 참견을 한다. 어르신이 묻는디 어찌 대답 말이 없디야? 젊은 애가 버르장 말이 없게 거만시리. 그래도 지수는 암갈색 무리에 더욱 짙은 어둠으로 부서지고 있는 자기 모습만 볼 뿐 침묵을 한다. 쇠하는 자기 육신의 내면을 보듯 그는 문득 두려움을 느낀다. 끝없는 번뇌가 얼음으로 식어내려 끝내는 죽음의 단단한 고체로 뭉쳐진다면 그는 눈을 감는다. 생각을 흩어버린다. 그래서 그는 자루를 뱃바닥 물기 없는 마른 자리에다 내려놓는다. 장사공은 어깨를 늘어뜨린 채 멀거니 물속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수에게 측은한 눈길을 보낸다. 지수만 보면 장사공에게는 잊혀지지 않고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그게 바로 지수의 어미 점내다. 지수가 세상에 나오기 전이니 스무에도 좋게 넘는 옛 이야기이다. 그 사연은 장사공과 점내만 알고 있을 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휴전이 되던 해, 그러니 점내가 파람을 떠나 어디론가 도망쳤던 그해 여름 삼복대였다. 산정장에서 소금이며 실, 고무신 따위의 생필품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저녁 무렵인데도 날씨는 찌는 듯 무더웠고 예나 다름없이 장사공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주례골 마장골 사람들을 나룻배에 실어 날랐다. 점내를 포함하여 모두 여섯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물 낚시로 잡아올린 강고기를 내다 팔려 장에 나간 장사공의 아내는 그 여섯 중에 끼어있지 않았다. 어찌된 셈이요? 아침 볕 보고 나간 옆편 내가 해가 삐져도 돌아올 생각을 안 타니 못다 팔면 남고 오든지 개밥값에라도 넘기든지 할 일이지 하고 장사공은 투덜거렸다. 그래서 무슨 노랜가를 입속으로 쫑알거리던 점내가 툭 났으며 장에서 친정 아버지를 만난 모양이여유. 옹기전에서 같이 떡을 먹으며 깨가 단말이나 쏟아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시유 하고 말했다. 강을 건너자 점내는 무더운 날씨를 두고 한바탕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더위에 산길을 어떻게 탄담? 온열 개꼴로 시바닥이 늘어지겠네. 이러더니 목이나 좀 축이고 가야겠다면서 강을 건넌 일행에서 쳐져 장사공의 삽작 안으로 쪼르르 들어왔다. 점내는 뒤곁 우물로 갔으는 한 바가지 찬물을 달게 마시고 나자 얻다 시원타면서 주위 사람이 없음을 알자 땀에 젖은 삼배적 섬을 벗군 얼굴과 목에 밴 땀을 기세속게 찬물에 헹구기 시작했다. 점내가 목물을 마치고 적삼을 껴입어를 할 때 장사공이 뒤곁으로 들어왔다. 두엄풀을 베러 낯을 찾으러 들었는데 어떻게 때를 맞춘 꼴이 되고만 것이었다. 그러자 점내가 암탉처럼 호들짝 놀라뛰며 얼른 적삼으로 아가슴을 가렸다. 그러나 장사공은 치마말기섭 사이로 보이는 점내의 한아름 부푼 젖가슴을 이미 보고 난 후였다. 어이쿠, 아저씨도 지침이나 좀 하고 드는 거지. 처녀가 모가지 닦는 뒤 그렇게 불쑥 들이닥침 어떻게? 하며 점내는 발개진 뺨으로 눈을 흘겼다. 저것 봐요. 눈으로 꼬리를 쳐.
장사공은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좁내를 사납게 안았다. 그래서 바둥거리는 그녀를 번쩍 들어 헛간 보리집더미 위에다 던졌다. 그러곤 그 위 지게에 장작단 내리듯 엎어졌다. 아이고 아파. 아주 쥐기놈은 정말 왜 이려. 점내의 입에서 단내나는 비명이 터졌다. 그러나 그녀의 앙탈한 쪽 속셈에는 성에 눈떠보겠다는 강한 호기심이 봄빛 위의 죽순처럼 내돋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장사공은 점내가 파람을 등진 그해 가을까지 두 번 더 살을 섞었던 것이다. 장사공은 하나쯤 씨를 받겠거니 했으나 그것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손을 보았다면 저런 훤칠한 아들이 있지 않겠나 하고 장사공이 지수를 보며 쓸쓸해하는데 주댓골 구장이 하늘을 쳐다보며 엎는다. 오늘이 열사흘이니 달이 좋겠구먼. 성주 나루터에서 주댓골이나 그 윗동네 마장골까지는 늘어진 오리길. 구장은 걸어넘을 밤길을 생각하고 있다. 파람 들머리에서 좌로 비켜돌아 인가 없는 관목 고갯길을 시름겹게 넘어야 하는 그 길은 6.25 직후만 해도 늑대가 있었다. 그래서 장사국내 집에서 몇 순배 탁주를 돌리다가 서너 사람 꾼이 모이면 함께 넘곤 했던 것이다. 배가 귀래천을 건너올 동안 다리장수 범아제비는 부뚜막에 걸터앉아 복녀에게 잡담을 걸고 있다. 워따 지기를 정말 도도도하네. 인생은 쉰부터라는 말도 있는디 그따 되면 아직 내 나이 한창이란 말이시. 서너 마디 말 받아줘서 썩바닥 달람. 밥솥과 국솥이 함께 걸린 아궁이에 솔가리를 밀어넣고 있던 복녀의 뺨에 웃음이 살짝 엿보인다. 아궁이에서 활활 타는 불빛을 받아 얼굴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다. 그 모습이 술기운으로 얼얼한 범아제비한테는 무척 색성적으로 보인다. 아저씨도 참 딱하기도 하시네. 그래 말 같은 말을 혀야 곱게 받아주지. 그렇게 능청만 떠니 어디 답을 할 수 있어야지요. 허참 그 아저씨란 말 좀 쏙 빼면 듣기 좋겠구먼. 도에 지나가면 미시타라고도 부른다는디 상처랑 했지만 이리배도 지금은 총각과 진배 없더라고. 아니 글씨 그대로 총각이란 말이여. 그렇게 미시타라고 못 부르겠으면 그냥 조시라고 하면 안 되남 복녀씨. 헤헤 복녀씨 정말로 배창사 사꿨구먼. 이날 이시까지 복녀야라던 게 어느새 복녀씨로 둔갑을 했구먼요. 추저분하게. 그렇게 주책 떨지 마시오이 아저씨. 복녀는 귀래천 쪽 쌀이 올려 잠시 눈을 쓴다. 건너간 나룻배가 다시 건너올 시간을 가늠하는 모양이다. 그건 그렇고 그 질게 따은 머리가 이제 잡아는 좋게 되겠는걸. 어디여 끈질거려. 범아제비가 거칠한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넌지시 묻는다. 그만두시오. 원 아저씨도 내가 끊고 싶으면 끊자느라고 해도 끊을 티유. 시집가면 끊겠다 그 말씀이구먼. 그란디 시집 안 가면 못 끊나. 그 윷나는 머리카락을 싹도 끊고 산정에 나가서 멋쟁이처럼 볶으면 될걸. 그리고 시집까지 나같이 돈 잘 버는 사람을 골라서 말이여. 다리 장수도 이젠 옛날하고 틀려. 가발이 온 시상의 유행이라 이 말이여. 뭔거 하니 머리카락을 딴 나라에 내다 팔아 돈을 사는 게 몇억 원이라는디. 그래서 나도 한 미천 잡았어. 마장골에 내놓니 얼만디. 나도 인증 읍내에 큰 점포 낼 거여. 눈깔 사탕 나부랭이 파는 게 아니고 자파상을 벌릴 참이여. 알았시오 알았시오. 맨날 허는 소리 귀따가워 못 듣겠구먼. 그건 그런디 아저씨 돈 버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시오이. 그건 맞는 말이여. 복녀씨가 내 안 사람은 아직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쩌면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사람 팔자 아닌가벼. 우선 그 칠칠한 댕기머리를 꺼내 나한테 팔어. 그 돈이면 구찌베니 화장품은 물론이고 푹신한 세탁까지 사입을 수 있을 텐디 그려. 그때 울밖에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장사공이 오는 소리다. 복년은 토라진 암과향이처럼 후다닥 일어나 밝은 성인한 얼굴로 버마제비를 쏘아본다. 철딱선이 없이 늙은 주책장이란 듯 눈을 흘긴다. 그리고 부엌 뒷문으로 휑하니 나가버린다. 작은 키에 딱 바라진 통통한 뒷몸매가 버마제비의 입에 금세 가득 군침을 일군다. 참 크는 애는 몰려. 어떻게 1년 사이 저토록 활짝 필까? 가슴이나 허리가 하루하루 탄탄해진단 말이거든. 하며 버마제비는 눈을 붙었던 부뚜막에서 일어선다. 19, 내년이면 20이라 했겠다. 그러고 보니 무르던 버들가지처럼 윤이 날 나이도 되었다고 그는 머리를 주워거린다. 부엌을 나선다. 호랭이 굴인가? 아직도 불도 안 켜고 뭘 혀? 장사공이 삽작을 들었으며 어둑한 마루를 보고 투덜거린다. 그러고는 마루 기둥에 걸린 그름의 각꼭지가 새까만 등산의 심지를 도두어 불을 당긴다. 담배 쌈지를 국방색 조끼 주머니에서 꺼내어 허리에 샀던 대꼭지에 비벼 넣는다. 장사공의 뒤를 따라 삽작을 들어서던 구장이 부엌에서 나오는 버마제비를 보고 반색을 한다. 자네 잘 만났구먼. 안녕하시오 어르신. 어때요? 오늘 밤 마장골로 안 들어갈라남? 구장이 길동무가 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묻는다. 글쎄요. 읍내에서 며칠을 보냈으니 마장골로 들어갈까 하는디 또 가봐야 뭐하겠슈? 썰렁한 삼천 냉방에서 호래비 궁상이나 뜰게 될 텐디. 어쨌든 잘 되었구먼. 나랑 한치 감세. 내가 한 잔 살 테니 여기서 목이나 죽이고 성그름에 넘어세. 그리차나도 방앗간 본산댁 둘째 딸이 머리를 팔려는지 자네를 기다리대. 그럼 그러지요. 삼촌 상망이 몰린 뒤 어차피 그땐 걸음을 할 작정이었으니깐요. 다시 술판이 벌어질 참이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마루에 앉는다. 구장은 주머니에서 청자갑을 꺼내어 한개비를 물다가 장사공을 보고 워따 그 쓴 담배를 어떻게 피어? 하며 자기 담배 한개비를 꺼내어준다. 그러자 장사공은 마구초는 영 심심해서 짐 삼키는 것 같여 하면서도 한개비를 받는다. 그러니 담배를 두고 예부터 심심초라 하지 않았는가 비어? 그건 그렇고 복녀가 오늘따라 안 배누면 사람이 안 치면 상을 좀 봐야지. 구장은 말을 마치자 평상발로 고쳐나며 큰 기침을 한다. 복녀야 술상 좀 차려라. 장사공이 부엌 속으로 말한다. 대답이 없다. 얘가 어디로 싸질려 댕긴담? 하며 장사공은 머리를 갸우뚱한다. 부엌으로 들어간다. 아무도 없다. 아궁이의 불도 꺼져 있다. 뜸이 드는 건지 밥솥에서 흰 김이 새어 뿜는다. 이 지지바가 밥을 하다 말고 어디로 갔담? 장사공은 부엌 뒷문으로 나가 뒷간 옆 채순밭으로 통하는 헐어버린 우를 나선다. 그러자 무밭 저쪽 바람으로 오르는 길목 징검다리 앞에 두 그림자가 보인다. 먹물 풀리듯 짙어오는 어둠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마주 서 있는 복녀와 지수다. 복녀야! 장사공의 목소리에 역정이 섞여 있다. 복녀가 집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그러더니 장사공 쪽으로 쪼르르 달려오고 지수는 잠시를 장성처럼 선 채 장사공을 보더니 돌아서서 징검다리를 건넌다. 다가온 딸을 보고 장사공은 날도 어두운디 무슨 얘기를 밖에서 그렇게 수군거린다냐? 하고 심드렁이 묻는다. 아이 아버지도
지수 스님이 아침에 산성으로 나간다기 구리무 하나를 부탁했슈. 그래 그걸 사왔거니 하구유. 복년은 들고 있던 새 크림값을 내보인다. 술상이나 차려. 인존 다 큰 지지바가 아무리 신임이긴 하지만 갸도 청년인디 너무 자별하게 지내면 남이 숭바. 정말 아버지도 사람이 몇 명 산다고 여기에 숭볼 사람이 어디슈? 대처로 나가면 몰려두. 글씨 그렇단 말이여. 장사공이 집안으로 발길을 먼저 옮긴다. 껄껄 혀를 찬다. 외로운 여식. 나루토 외딴 오두막에서 자라느라고 스물이 다 되도록 사람 구경도 제대로 못한 채 코 올리게 때부터 사귀어온 동물학은 오직 바람지수뿐이었는데 그 죽마거울을 홍기가 다 되었다고 갑자기 뗄 수야 있나? 장사공은 구장한테 얻은 담배에 불을 당긴다. 마루에 앉은 구장과 범아제비는 술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이 약초재배는 그냥 시범이여. 근데 그게 시범치고는 성과가 굉장히 좋단 말이여. 구장의 말이다. 아, 감초 말인 개비여? 범아제비가 묻는다. 글쎄, 토질이 맞는 모양이여. 그래서 내년에는 불악 공동으로 대대적인 재배를 해볼 참이여. 면이면서도 자금을 할당해 준다고 했어이 말이여. 그렇다면 내년 겨울쯤 주래골과 마장골에도 전기가 오게 된단 말이지. 마을 자체가 반부담, 군에서도 반부담 해서 정말로 까막눈을 없애주는 모양이여. 그렇게만 되면 산성의 그 비싼 지름 장수가 싹 망하겠구만요. 그러나 구장 어르신, 그게 언제부터 세운다는 전기선대여슈. 그때 복녀가 술과 김치, 붕어조림을 소반에 받쳐내온다. 범아제비가 재빨리 일어난다. 그래선 복녀의 손등 위를 반점 덮쳐 상을 받는다. 복녀는 귀뿌리를 붉히며 범아제비에게 눈을 흘기나 그는 그냥 모른 채 딴점만 비운다. 시상은 변해도 변치 않는 건 구장 어른댁 술맛뿐이야. 범아제비는 말하며 세 개의 잔에다 나의 순서대로 술을 친다. 복녀는 입속말로 범아제비에게 무슨 불평인가를 쫑알쫑알 읊으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나란히 붙은 밥솥 국솥을 행주로 훔치곤 솥뚜껑을 열어 밥을 푼다. 보리쌀과 팥이 반반 섞이고 쌀이 드문드문한 밥을 녹그릇에다 하나 가득 퍼담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가지에다 긁어 담는다. 그것을 부뚜막 따뜻한 곳에다 옮겨놓곤 밥솥에 물을 붓는다. 마른 갈비로 불을 일구어쓴 숭늉을 덮인다. 그 일마저 끝내자 할 일이 없다. 뒷문께로 간다. 문설주에 기대어서선 눈앞을 막고 버티어선 컴컴한 성조산을 멀거니 올려다본다. 지금쯤 지수 스님은 암자에 닿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떠나야겠소. 정말로 암자를 떠나서도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소. 어쩌면 내 피가 법담 신임과 다른 개비요. 자꾸 그 소리네. 맨날 첫날 한다는 말이. 아니요. 엄마 찾아 방방곳곳에 댕길 마음은 없지만서도 무슨 잡일을 하더라도 사람 사이에 끼어 살고 싶어. 내 생긴 꼴을 보고 비웃고 없인 여겨도 참고 견디며 그 참고 견디는 걸 법담 신임은 내게 깨우쳐 주었어. 부대끼며 강하게 강하게 살고 싶어. 조금 전 지수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수심찬 얼굴에 끓든 눈동자가 선이 떠오른다. 복녀는 가볍게 한숨을 날린다. 어두운 성조산의 몸체가 음흉스러운 짐승같이 그녀의 눈앞에 다가온다. 그러나 복녀는 그 산을 통해 음흉스럽지 않은 지수 스님의 입김을 마신다. 달디단 그 입술의 촉감과 억세게 죄어소르던 팔심이 스르르 그녀의 눈을 감게 한다. 그것이 죄일까?
혼례를 올리고 애를 낳고 깨소금같이 어순도순 함께 사는 그것이 불가에서는 왜 죄가 될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나 지수 스님이나 남중네들은 왜 그렇게 한결같이 젊은 한 시절을 떠돌기만을 좋아할까? 처음부터 못 받고 한 군데 눌려 살지를 못하고 뻔한 고생을 사사하는 그짓이 뭐가 좋기에 그렇게 훨훨 떠돌아 다니고파 할까? 끄륵끄륵 강 쪽에서 도요새가 운다. 저놈도 이젠 남쪽 다신 지방으로 갈란가벼. 복년은 한숨을 날린다. 성주산의 그 황갈색으로 타오르던 단풍도 다 져버렸다. 떨어진 밤을 주우려 다람쥐들이 낙엽을 뒤지며 분답을 뜰던지도 오래고 뱀도 동면에 들어가 겨울이 깊을 때로 깊었다. 성주산 마루턱 양지바른 동쪽에 자리 잡은 바람은 바뀌는 계절에 아랑곳없이 늘 그 모습대로 숲에 묻혀 있다. 바람도 자고 양광만이 솔고 있는 따사로운 겨울낮 지수는 안채마루에 법담 스님과 마주 앉아 있다. 지수의 얼굴이 헬쑥하다. 지수야, 정 떠나겠다는 거냐? 법의를 벗고 당분간 환속을 하겠다는 거지? 법담 스님이 다시 묻는다. 목소리에 억양이 없다. 묻는다기보다 지수와 헤어짐을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듯하다. 신임의 잠자리를 누가 보살펴드리며 신임이 몸이 편찮으시어 자리에 누워계시면 누가 간병을 해드리겠시오만.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합장을 하며 깊이 머리를 숙인다. 그러다 말을 잇는다. 계를 못 지키고 열반경에 들지 못한 파괴를 용서해 주시오. 악념의 때를 벗고 다시 법문에 귀할 날까지 잠시를 그냥 버려 주시오. 법담 스님은 대답 없이 지수를 내려다 본다.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번민하는 상좌의 고통을 그 고통의 근원을 일찍 제하지 못한 자신의 박덕을 그는 한하고 있다. 그리고 숙세에 적잖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그 연을 끝까지 잡아매지 못했음을 한하고 있다. 실계가 모자라 이러니 넘도록 한 명의 상좌도 변변히 거느리지 못한 우매함을 스스로 체크하고 있다. 대사찰의 지주를 마다하고 스스로 이 암자를 짓고 응거하며 오늘의 자기를 잊게 한 고암선사의 모습이 떠오른다. 집중산매의 오랜 고행을 거쳐 나고 죽음을 초월한 상태에서 오직 지계로 청정하신 고암선사 한복의 불을 가리키며 이 연약한 생명 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설법한 그 참 가르침이 새롭게 귀 속을 담아낸다. 법담 스님은 지수로부터 눈을 거두어 계곡을 내려다본다. 사해를 한눈에 넣듯 시선을 풀어놓고 겨울 햇살이 빛나는 청회색의 자연을 오랫동안 보고 있다. 산천은 망고의 세월을 두고 그 웅대한 사태를 흐트러지 않고 초목은 태어남에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떠나지 않는데 찰나를 사는 현세의 인간사는 왜 이리도 이별이 많은가? 법담 스님은 옛 생각에 젖는다. 일곱 아들과 딸 하나를 설아에 두신 부모님, 천석군 집안의 도성지 3대 손으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던 아버지는 일곱 아들을 길러 독립투사도 교육자도 의사도 농사꾼도 그리고 자기처럼 불제사도 길러내셨다. 아버지는 그 아들들 중에 다섯째 아들인 법담 스님에게 각별한 기대를 거셨다. 서당에서 대학을 떼고 12살에 출가를 할 때 아버지는 고암선사에게 아들을 맡기며 중생의 자비를 베풀 대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오도를 얻기 전 3.1 운동 때 외경의 칼에 옆구리를 베며 그 바람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다.
그 후 오늘이 되기까지 법담 스님은 중생에게 널리 해오의 진리를 일깨워 주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오직 부처님만 알 뿐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법담 스님은 강변의 모래알같이 있든 없듯 살아온 자신의 미물 같았던 숙세를 헤아려 보고 있을 따름이다. 일흔을 넘기까지 오직 마음을 한 곳에다 바쳤건만 정성이 모자란 탓인지 지금 아가 보이지 않는다. 법담 스님은 갑자기 부르르 몸을 떨더니 입을 연다. 알았다. 너희 마음을. 이제 음식을 먹어라. 사흘 밤낮을 허하게 지내면 오직 심신만을 약하게 흘 따름이다. 가게 이르기 위해 식음을 전폐함은 기특한 일이나 세속의 번뇌로 하여 음식을 멀리함은 어리석은 짓이다. 떠나거라. 선의 이름이 속세를 멀리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세에 거함으로써도 크게 깨달음이 있을진대 떠나서 그 속에서 이루어 돌아오거라. 말을 마치자 법담 스님은 눈을 계곡에다 둔 채 일어선다. 태연한 모습이지만 숨겨진 허탈함을 어쩔 수가 없다. 지수는 다시 합장을 하고 머리를 숙인다. 이마가 마루에 닿을 듯 허리를 굽힌다. 지수야, 내일 아침 떠나거라. 그러나 네가 다시 파라움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있게 될는지. 아니다. 네는 못 돌아올는지도 모른다. 설령 돌아온다 한들 나는 내세에 들어있을 것이다. 아니요, 시님. 지는 반드시 늦어도 이태 안으로 돌아올 거유. 지수가 번쩍 얼굴을 들며 말한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러더니 다시 머리를 떨어뜨린다. 흐느낌으로 등줄기가 떨리고 있다. 법담 스님은 지수의 등을 내려다 본다. 점례의 피를 받아 그 피의 준동질이 그를 파라함에다 묶어두지 못하게 함이라고 스님은 생각하지 않는다. 태어나기 전이 무엇이며 태어난 후가 무엇이며 죽은 후 무엇이 될 것임을 모름이 인간이거늘 그의 떠남이 그 떠남의 결과가 무엇을 얻게 될 것임을 어찌 알랴. 그러나 법담 스님은 지수가 파라함을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자기가 현세에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내다보고 있다. 지혜미와 달리 지수의 지혜로운 푸른 눈동자를 보면 속욕에 잠이 들어 나락가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겠음을 일찍이 느껴온 법담 스님이지만 속세의 욕성이 그의 피를 오랫동안 말리고 그의 살을 오랫동안 줄이게 하여 그가 파라함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새벽밥을 지어먹고 해가 달매 봉우리로 채 오르기도 전에 지수는 출발을 서둔다. 몇 푼의 노자와 배낭 하나를 지고 지수는 법담 스님과 나원댁과 작별 인사를 한다. 전생에 살붙일 곳 한 군데 없는 호룰단신을 파라함에다 어탁한 채 15년을 살아온 나원댁은 옷걸음으로 연신 눈물을 닦는다. 어릴 때 열병을 앓아 반 벙어리에 아둔한 나원댁은 가뜩뜨 하며 안타깝게 무슨 말을 하려 하나 그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랜 경험을 통해 법담 스님과 지수는 그 뜻을 다 헤아린다. 지수를 맡기고 점례가 떠날 때처럼 법담 스님은 계곡을 빠져 내려가는 지수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준다. 피부가 다른 그가 속세에서 받을 업고를 생각하자 법담 스님도 어쩔 수 없이 목이 메인다. 그러나 모든 일이 부처님의 뜻임을 노스님은 잘 알고 있다. 떠나는 자에 대한 원망도 가련하게 느껴지는 측은한 정도 모두 속세의 일이고 한 포기의 풀이 박토에서 말라 죽음이나 한 인간이 있던 자리를 비우게 됨도 같을진대 백발의 법담 스님 마음에 지수의 떠남이
오래오래 그림자로 남을 리가 없다. 그러나 떠나는 지수의 마음은 다르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스님의 정한 눈동자가 자꾸만 뒷덜미에 붙어온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다짐하건만 지수는 몇 번이고 머리를 돌려 바람을 더듬는다. 숲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남자를 얼룩진 눈으로 더듬으며 그는 소리 죽여 운다. 오솔길로 뻗어놓은 측등굴과 나무뿌리에 걸려 휘청하기를 몇 번 장삼 소매자락이 다 젖는다. 장사공의 삽작 앞에서 지수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심호흡을 한다. 그러더니 두 손을 합장을 하고 떠를 질러 마루 앞에 선다. 지수가 기침을 하자 건너방 문이 먼저 열린다. 어쩌면 정말 먼 길을 떠나는 모양인게벼? 아버지의 양말 뒤꿈치를 깊다 달려놓은 복녀가 깜짝 놀란다. 지수의 시선이 부딪힌다. 지수의 헬쑥한 얼굴이 온통 눈물로 젖어 있음을 복녀는 본다. 그녀는 마루 끝에 우뚝 선다. 금세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큰 눈에 자욱 이슬이 맺힌다. 정말로 정말로 아주 떠나는 게벼? 복녀는 동그랗게 벌린 입으로 손을 가져가며 넋을 놓고 중얼거린다. 그때 큰 방에서 컬럭컬럭 탁한 기침이 터지더니 장지문이 열린다. 대담배를 빨며 장사공이 얼굴을 내민다. 참 오래간만이구먼. 보름만에 내려왔나? 안 본 지가 오래라서. 장사공은 지수가 지금 길을 떠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아침 진지 드셨슈? 지수가 장사공을 보며 절을 한다. 어, 먹었네. 시주를 얻으러 떠나는 모양이구먼. 얼굴이 안 됐네. 어디 아팠나? 지수는 우물우물하다가 흘리듯 말을 푼다. 어르신, 안녕히 잘 계시오? 멀리, 아주 멀리 그냥 떠나요. 장사공이 흠칫 놀라며 마루로 나선다. 그 말 딸려는 뒤 대충 듣긴 들었지만서도 나 그저 농인 줄만 알았네 그려. 그란디 이리 갑자기 떠나다니. 그럼 아주 환속을 한다는 말인감? 이태 후쯤 돌아오겠슈. 복녀가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지수의 말을 잇는다. 그리우 아버님께 지가 언젠가 말했지만 작심한 지는 오랜가 봐요. 고생을 좀 해보겠다더니 해동도 못 보고 이 겨울에 절을 나서는 게 비우? 하며 복녀는 울먹거린다. 앞서피 봉긋 들린 옥양목 저고리의 둥근 어깨가 푸르러 떤다. 그려? 날씨가 찬디 어쨌든 방으로 좀 들어오라고. 어째 그렇게 장성처럼 서있기만 한다고? 뭐 때문인지 장사공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 찍힌다는 격으로 이 정막 산중에서 그래도 친합이 못지않게 오늘까지 돌보아 왔는데 지수가 떠난다는 말부터 불쑥 앞세우니 괘씸하게 생각되어지는 모양이다. 아니요, 괜찮요. 성걸음에 나서려고요. 그저 인사나 올리고 나루 빼탈까 해서 귀를 쳐는 인연이 있는 강이니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요. 지수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발등에다 말을 뱉는다. 허허, 이거 무신 뱅고인 거 그래? 떠나는 건 자네 마음이다만 갱음도 없는 자네가 도대체 시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려? 평생 불공들일 팔자를 못하고 났다면 언제 떠나도 떠나긴 허겄지만 시상 물정이나 알아야 한 술이라도 얻어먹을 게 아니여? 기가 차다는 듯 장사공은 그만 허탈해지고 만다. 허물쩍 웃음을 물며 혀를 찬다. 장사공은 대돌에다 대꼽지를 톡톡 털며 마당으로 내려선다. 그는 후딱 점례를 생각한다. 발에 잡힌 피를 어찌 속이리요. 애미를 닮아 사바세계의 오욕에 부덕부덕 몸을 담겠다는
저 탈속한 훤한 얼굴, 서건하고 가엾게 생각된다. 시술을 댕기며 시상 물정도 봐시오. 행고하다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것이오. 지수는 천연한 목소리로 말하고 합장을 한다. 머리를 숙였다가 드는 지수의 눈동자에 눈물 탓인지 강한 듯이 내비친 탓인지 빛이 난다. 장사공은 그 눈을 보며 머리를 주워끓인다. 아, 내가 그러지 않은 게 잘한 짓이야. 장사공은 한때, 아니 몇 해를 두고 지수를 데릴 사위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지수가 그것을 승낙하든 하지 않든 설령 승낙한다 하더라도 법담 스님이 허락을 하지 않겠지만 장사공은 거저 혼자 생각으로 그랬으면 좋으리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수가 데릴 사위로 들어오는 상상도 해보고 거기서 손을 얻어 생의 마지막 즐거움을 그 속에서 찾는 꿈도 여러 번 꾼 적이 있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곡 노릇도 손을 떼어 청양 땅을 떠나 대천이나 보래 어디쯤 사람 많은 곳으로 옮겨 살았으면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상 지수가 홀연 파라함을 떠나는 마당이 되자 그 부질없던 꿈도 역시 꿈으로만 그친 게 다행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역마살을 낀 녀석은 상투를 튼다 해도 역시 한 곳에 눌려 살지 못하고 강변의 가랑잎처럼 물에 실려 떠나기는 매 일반일이라. 허긴 거려, 나도 젊은 시절엔 만주까지 싸댕겼으니깐. 장사공은 지수가 들으란 말도 아닌 듯 혼자 소리도 중얼거린다. 복녀가 무엇을 생각했든지 걷는 방으로 쪼르르 다시 들어간다. 방 안에서 혼자가 된 그녀는 이제 큰 숨을 내쉬며 흐느낀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에 아랑곳 없이 재빨리 장롱 앞에 앉는다. 파리 빈대들이 앉아 꾀죄죄한 장롱문을 연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장롱 속의 옷가지를 뒤지더니 꼬기꼬기 접혀있는 열장 남짓한 100원권을 찾아낸다. 복녀가 마당으로 내렸었을 때 장사공과 지수는 이야기를 나누며 저만치 나루터로 걷고 있다. 지수시님, 지수시님, 저 좀 뵈유. 복녀가 달려가며 부른다. 지수는 멈춰서고 장사공은 나룻배 쪽으로 그냥 휘청휘청 걷고 있다. 오늘인 줄 알았음. 무감사라도 좀 삶아 놓을걸. 여기시유. 노사에다 보태시유. 복녀는 흐느끼며 장롱에서 꺼내온 돈을 지수에게 준다. 지수가 뿌리치고 나루터로 걷자 그의 뒤허리께에 걸린 배낭에다 그 돈을 구겨넣어 준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서 멀어지는 지수를 본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지고 입을 반쯤 벌린 바보 같은 표정으로 뚫어질 듯 지수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린다. 이태라, 이태를 기다리면 돌아온다 했으니 하고 중얼거리다가 그녀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높여 흐느끼고 있다. 어르신, 오늘은 저가 노를 저을게요. 지수가 뱃머리에 오르며 말한다. 관둬라. 나도 아직 자네만 치는 힘이 있어. 떠나더라도 법담 스님께 자주 소식 올려. 성주 나루트라고 쓰면 줄에 끌려가는 우체부가 편지를 놓고 갈 테니. 그건 그렇고 복녀가 꽤나 서운하겠다. 오랫동안 친구가 됐는디. 장사공이 노를 젓는다. 지수가 복녀 쪽으로 눈을 준다. 옷걸음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복녀 모습이 눈물 탓인지 배가 흔들리기 때문인지 어릿어릿 기울어졌다간 바로 섰다간 한다. 지수는 부르러 몸을 뜬다. 이 줄이를 틀련 니년이 꼬리를 쳤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난구는 서로 비비대야 산불이 나는 법인디
그려 잘 되었어. 내년 돼지고 나 돼지면 될 거 아니여? 장사공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악을 쓴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복녀의 댕기머리를 휘어잡고 나루터로 끌고 간다. 아버지 살려줘요. 죽을 죄를 졌지만 한 번만 용서해줘요. 복녀가 질질 끌려가며 장사공의 허리에 매달린다. 강바람이 훈훈하다. 귀래천 모래톱에 사라듬이 풀린 지도 지난 달이다. 이년아, 그래 허구만은 사내를 두고 죽놈한테 붙어먹냐? 하늘이 무섭자녀, 땅이 무섭자녀. 애비 없는 후레 자식 나오면 눈깔 퍼런 새끼 갈기면 어디다 내놓겠다고 그따위 짓을 겁도 없이 저질러. 돼서라, 아주 돼져버려 이년아. 장사공이 딸의 굵은 허리를 걷어차고 등줄기를 사정없이 내리친다. 그러며 한사코 나루터로 끌고 간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버지요 죽여줘요. 아주 고만 날 죽여줘요. 천벌받을 인연 죽여줘요. 복녀가 이제 되레 악을 쓰며 끌려간다. 처마 말기가 터지고 옷구름이 다 떨어져 나갔다. 복녀는 벌겋게 상귀된 얼굴로 헉헉 숨을 몰아쉬며 엉금엉금 기어간다. 무릎도 손바닥도 다 깨어서 피가 비친다. 그려 죽여주마. 너 돼지고 나 돼지고 같이 돼지자. 돼졌댔자 서러울 거 하나 없는 목숨인데 같이 돼져. 장사공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있다. 딸에 대한 증오보다도 무언가 소중히 아끼던 것을 잃어버린 서러움이 자신을 학대하고 그의 목을 잠기게 한다. 어둠이 나루트를 덮어오고 있는데 사위는 죽은 듯 조용하다. 오직 부녀의 고함만이 성주 나루터의 정적을 찢어 밝힌다. 광목 뒤로 아무리 졸라매어도 눈에 띄게 불려오는 배. 그래서 복녀는 그날 아침 지난해 가을 파람 오르막길에서 있었던 지수와의 세 차례 살수금을 아버지에게 실토했던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뜻밖의 고백에 장사공은 어이가 없다는 듯 멍하더니 미친 사람같이 장지문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그 길로 장사공은 나룻배로 강을 건너 산정장터로 들어가 버렸다. 저녁 무렵 머리끝까지 술에 취해 돌아온 그는 삽작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딸을 오뇨월에 개패듯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전생에 여복이 없기로서니 차마 하나 있는 딸까지 그렇게 될 줄 몰랐고 그것이 어느 놈도 아닌 아들처럼 믿었던 지수와의 관계란 것에 그는 그만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다. 동양 젖까지 먹여가며 기른 딸이 끝내는 그토록 무참하게 애비를 배반할 줄 그는 생각도 못했었다. 딸을 고이 길러 훗날 딸덕을 보자고 벼른 적은 없었지만 너그러운 남편을 만나 짭짤하게 제압 하나 잘 닦아나가 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모래탑처럼 일시에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자기의 60생에도 끝난 듯 느껴졌던 것이다. 타라 이년아, 저 귀래천 가운데서 함께 돼지면 될 게 아니여. 애비가 널 태우고 마지막 노를 잡았구나. 장사공이 복녀를 나룻배에 밀어넣고 배를 민다. 복녀는 배바닥에 엎어서 흐느끼고 장사공은 장사공대로 이제 펑펑 울음을 쏟는다. 불같이 타오르던 격정이 금세 진이 뽑힌 듯 사가든다. 달이 있다. 초저녁 조각달이 높이 떠 희부여만 빛을 내리고 있다. 그 달빛을 받아 잔잔한 물살이 빛난다. 장사공은 노를 저을 생각도 있고 뱃머리에 멀뚱히 앉아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쉰다. 갑자기 말을 잃고 강하류만 멀거니 바라본다. 60평생이 손바닥 보듯 빤한데 죽는 것도 산다는 것도 자식 복이 없다는 것도 모두 부질없게 여겨진다. 손금을 바꿀 수가 없듯
발자에 없는 복을 어찌 불러드리리요. 태어날 때 지니고 나온 쪽박, 어떤 사람은 귀인의 후사로 큰 쪽박을 지니고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미물의 후사로 작은 쪽박을 지니고 태어나 그 쪽박에 담을 만큼 현세의 업을 담다가 끝내 빈손인 채 내세로 돌아가긴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요. 장사공은 그런 생각을 엮으며 측은한 눈길을 흐느끼는 딸에게 보낸다. 불쌍한 것, 박득한 애비를 만나 남 다가가는 소학교 문턱도 못 가본 저곳, 허구한 날 귀에 찬 물만 마시며 살아온 꽃 같은 한 청춘이 자기에 못지않게 가련하게 여겨진다. 복녀야, 참자. 모든 걸 참고 살아보자. 시상사가 부처님 뜻인디 말이여. 그것을 넌들 어쩌겠느냐? 장사공은 조각다를 올려다보며 한숨같이 중얼거린다. 그러자 복녀의 흐느낌이 한결 더 애소를 띠고 봄 강변을 적신다. 복녀가 애비를 닮은 눈이 푸른 사내 아이를 낳은 것은 그해 여름 말복개였다. 딸을 과수로 만들기 싫어 장사공이 여러 차례 산정장터로 나가 지수를 수소문해 보았으나 소식은 묘연했다. 신들린 놈, 바람같이 어디로 떠돌며 고를 쓸개처럼 빨고 있는지 혹 횡사나 해버리지 않았는지 법당스님 말처럼 그는 소식 한장 없었고 쉬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다. 장사공의 낡은 초가지붕이 폭삭 눌릴 듯 박이 탐스러운 가을이 오고 다른 해보다 유난히 추워 귀뢰천의 물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넘겨도 지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동안 파라함도 장사공의 집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낯닥이 우는 속에 아기의 웃음이 깨들깨들 쏟아지거나 복녀의 긴 머리칼이 다리장수 버마제비한테 싹둑 잘려 팔린 거나 그녀의 종알 그림이나 웃음이 나루토에서 아주 죽어진 것 외에는 예나 마찬가지였다. 기다려도 소용없어. 복녀씨도 그 애비 없는 자식 하나 보고 늙을 수야 없지 않냐? 장사공 어르신도 인전 노놓을 때도 됐는디 읍내로 나가 지 전포에서 함께 살지거려? 버마제비가 이따금 술에 취해 복녀를 후처로 맞겠다는 객담을 이제 떳떳이 찌그리고 갔다. 내가 중매를 설 테니 버마제비한테 딸을 주라고. 상처는 했지만 딸린 자식이 있나 핀둥핀둥 노는 신생가 그만한 사람 잡기도 힘들어 하고 장사공에게 버마제비와 복녀의 혼인을 권하던 구장이 산정 상태에다 전박이 색시와 첩살림을 낸 것은 복녀 아들이 떼뚝떼뚝 마당을 거닐며 닭들과 장난을 칠 그해 가을이었다. 다시 겨울이 왔다. 지수의 떠날 때 말처럼 이태만에 돌아오겠다는 겨울이 와도 그는 끝내 귀례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해 겨울은 예년과 달리 몹시 포근하더니 어느 날 한방눈이 쏟아졌다. 마침 그날은 주례골 구장의 적극적인 중매 끝에 복녀가 버마제비의 후처가 되어 성주 나루터를 떠나는 날이었다. 온 천지를 덮으며 눈이 엉망겹으로 쏟아지는 속에 복녀는 아버지와 하직을 했다. 부디 잘 살아야지. 늙은 애비 걱정일랑 말구. 산다는 건 그렇고 그런 건디 심사를 괴롭히면 무얼혀? 내 심딸려 너도 못 쩌면 너 찾아 났을 티여.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어. 남편 잘 모시고. 노를 저으며 장사공이 말한다. 복녀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눈송이가 강물에 빨려드는 모양을 멍하니 보고만 있다. 얼근한 술기에 기분이 유쾌한 버마제비가 흥얼흥얼 노래를 엮는데도 복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다. 그러다 그녀는 후딱 건너온 나루터에다 눈을 준다. 거기 법담 스님과
눈이 푸른 아들을 업고 나원댁이 오독하니 서 있다. 쏟아지는 눈송이 저편 가물가물 어려 보이는 두 자태가 그만 복녀의 슬픔을 새삼스럽게 일깨운다. 신임, 지 예비가 귀래천을 찾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올 테니깐 그때까지 잘 키워줘요. 복녀는 입속말로 중얼거리다가 둥근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기 시작한다.